음식과 게임으로라 좀 많아 포켓몬은 거들 뿐 재밌잖아 배틀은 알바 아냐 어차피 술 틀리면 좁혀면 되니까 치우와 이슬이 드디어 여행을 떠나는 치우와 이슬이 과연 어떤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? 아저씨 여기 우기도 있어요. 그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난관은 다름 아닌 길찾기. 아저씨가 잘 못 들으셨나 보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우기.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아닌 것 같다 했잖아. 계속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뭔 소리야. 아유 됐어. 아무튼간에 이 대가리까지 근육으로 되어 있는 헬창한테 길안내를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. 뭐라고? 지네 대가리 깨비참 닮아가지고 그것도 돈 주고 잘랐냐? 뭐 깨비참? 준호 헤어에서 40,000원 주고 자른 커트거든. 하긴 맨날 모자만 쓰는 애가 뭘 알겠니? 얘들아 싸우지 마.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야지. 따까리는 빠져. 따까리? 리얼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. 얘들아 우리 친구 맞지? 여행을 계속하던 주와 이슬이는 드디어 마을로 향하는 다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다리가 뭔가 영 부실해 보인다. 과연 그들은 무사히 첫 번째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? 그럼 내일 보자고요 우리 사방님들. 아하!